그 요즘에는 굉장히 개방적이시잖아요. 굉장히 남자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. 그래서 깊은 관계를 가졌어. 컨디션이 원래 업돼야 되죠, 남자들은. 그죠. 이상해. 몸에 기운이 빠지고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경우. 제가 궁금한 게 자궁사를 가지고 있는 여성분과 네. 잠자리를 가지게 되면은 복이 들어올 수도 있다. 복이 들어온다고요? 네, 그런 말도 있어요. 반대일세. 그런 거에 대해 좀 알려줄 수 있는지. 무속 쪽에서 자궁살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이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잖아요. 그죠. 저도 이거는 공부한 거예요. 어차피 제 예전 전공 과목에도 있기는 했지만 네. 예전에는 이 살을 가지고 있으면 네. 며느리로 들이지 않는다고 했어요. 이유는 뭐냐면 남편이 잘못되거나 명이 짧아지거나 자손을 제대로 보기가 어렵다거나 이렇다고 해서 사실은 좋지 않은 살이 맞아요. 근데 어떤 살 뭐 이래서 양날의 칼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살은 분명히 맞아요.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어요. 나는 예쁘게 썸을 탔어. 그 요즘에는 굉장히 그런 쪽으로 많이 개방적이시잖아요. 굉장히 남자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. 그래서 조금 아무튼 그 시간이 어떻든 그래서 깊은 관계를 가졌어. 갑자기 남자가 바뀌는 거예요. 하는 행동이 바뀌든지 연락이 끊기든지 이런 경우는 이 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이제 또 보실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남자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괜찮았어. 사귀고 있어요. 근데 남자가 자꾸 꼬꾸라져. 너무너무 그전엔 문제가 없었던 사람인데 일이 안 되고 사고가 나고 몸이 아프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오히려 반대라는 거죠, 남자한테는. 근데 여자도 이게 괴로운 거예요. 왜냐하면 사랑을 하고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에 꼭 필요한 과정인데 네. 어떻게 보면 분명히 벗겨줘야 되는 사람 맞아요. 시집 잘 가시고 내 남자랑 안착하고 하려고 그러면 네. 하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. 문제가 생겨. 아이 문제로도 많이 생겨요. 아이가 가졌는데 떨어져.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어쨌든 그렇고요.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만날 때 엄청 좋았어. 네. 그런데 그 관계가 있었어. 근데 이상해. 몸에 기운이 빠지고 컨디션이 원래 업돼야 되죠, 남자들은. 그죠. 반대인 거예요. 그 정도로는 알 수 없어. 예를 들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그랬어. 네. 꼭 이상하게 뭔가가 재수가 없다? 그리고 실제 몸이 피곤이 상접해지거나 네. 정말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경우 있어요. 그리고 어떤 여자를 계속 만나면서 자꾸 꼬꾸라진 건데 헤어지고 나서 다시 풀리시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는 분들은 혹시 네. 이 살을 풀어줘야죠. 네, 풀어주거나 도려낼 수 있는 방법이 살 풀어주시면 돼요. 살을 풀어주시면 되는데 네. 예를 들어 이게 있어서 이 살만 푼다고 해서 저는 이 살 하나만 풀진 않아요.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살을 풀어드리는데 보통 살을 완벽하게 푼다 그러면 세 번은 풀어줘야 정확하다. 근데 한 번만 풀고도 좋아지는 당연하죠. 네, 이 살을 여자분들 꼭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. 이 살의 장점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, 그러면? 근데 이상하게 또 남자는 잘 붙는다. 아, 진짜요? 남자가 자주 바뀌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이거는 제가 공부한 게 아니고 네. 그냥 나왔어요. 근데 남자가 자꾸 바뀌어. 문제는 그거라는 심지어 또 자주? 네, 희한하대.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이제 반대되는 남자 이성을 끄는 이거를 또 같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나 보지.